시댕. 드라마는 무슨 시댕. 아유. 낚시는 폭망하고 통장은 빵꾸나고. 아유 시댁 죽겠습니다. 아유 젠장아. 아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에휴. 오. 타오르는 정열 꺼지지 않는 불꽃. 네 안녕하세요.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교 신한교의 둥이둥이 괴물 맹둥이를 잡아보려고 나와 있는데요. 예, 요 며칠 대부도 굿배터 이런 시방 예, 모두 실패했는데요. 오늘 우리 한교 신한교가 마지막 맹둥이 사냥터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자주 업로드를 못할 것 같은데요. 어차피 겨울에 고기도 안 나오고 예, 이제 통장에 빵꾸가 나버려가지고 낚시는 고사하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살 지경인데요. 이제 지렁이도 직접 잡아서 낚시 다녀야지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오늘 송도에서 서울까지 걸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요. 한 30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되겠죠.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, 걸어가다가 힘들면 종아리 까고 비치 하이킹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 포인트는 예, 저번에 숭어 떡밥 때리러 왔다가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곳인데요. 장소가 너무 멋져가지고 다시 꼭 와봐야지 하다가 오늘에야 오게 됐는데요. 아이씨댕 바닥에 물이 없네요. 예, 지금 맨바닥에 헤딩하게 생겼습니다. 아이씨댕 이거 지렁이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예, 3일 전에 이거 시방에서 쓰다가 남은 놈들인데 지금 관리를 너무 잘못했더니 애들이 지금 넋이 나갔네요. 아 이거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. 아이씨댕 예, 할 수 없죠. 뭐 이거밖에 없는데 던져봐야죠. 오늘 일단 왔으니까 던지기는 했는데요. 예,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씨댕 여기 고기 없는 것 같아요. 와 오늘 날씨는 또 무지하게 덥네요. 어저께는 그렇게 춥다가 아이씨댕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날씨는 장난꾸러기. 예, 기다리면서 예, 커피 한잔 때리면서 선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댕 꼼짝도 안 하는데요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 건너편에 시방에 가가지고 에럭이나 잡고 놀걸 그랬어요. 아이씨댕 아이 망해버렸네. 아이 미치겠네. 아이씨 저는 어떻게 고기 없는 곳만 이렇게 쏙쏙 잘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씨댕 오늘도 망한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이씨 쏙이라도 올라와라. 아이 그림 하나 만들어야지 되는데 아이 미치겠네. 에? 아 입질이 너무 없어갖고 지금 다리 밑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예, 여기도 저질인데요. 아 여기도 꼼짝도 안 합니다. 아 미치겠습니다. 와 두 달 전만 해도 1분에 한 마리씩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. 아이 시대 아이 미쳐버리겠네. 아이씨 아무거나 하나 올라와라. 아이씨 썸네일에 널 그림 하나는 있어야지. 아이 미치겠네. 오늘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새끼 망댕이라도 몇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 시대 꼼짝도 안 하네요. 입질도 없어요. 아이 돌아가시겠네. 아이 심심해 죽겠습니다. 지금 마지막 지랭이를 달아서 던져놨는데요. 마지막으로 역전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대 아무거나 하나만 불어라. 아이씨 제발. 아이씨 마지막 홈런 한 방을 치느냐 삼진 아웃이 되느냐. 아이씨대 번트라도 돼가지고 일루로 나갔으면 좋겠네요. 시댕 아유씨 꼼짝도 안하냐. 아 미치겠네. 아이씨댕 뭐 움찔거리기라도 해야지 뭘 기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. 아이씨댕 에 꼼짝도 안해요. 그냥 바닥에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. 아 좀 전에 살짝 입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아이씨댕 제발 한 마리만. 아이씨 드라마는 무슨 시댕. 아유 낚시는 폭망하고 통장은 빵꾸나고. 아유 시댁 죽겄습니다. 아유 젠장아. 아유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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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러분, 우리 댕이댕이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 그래도 올라와 줬네요. 네 여러분,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 한 마리가 올라와 줬네요. 아이고야 고맙다 이놈아. 네 이놈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더 커서 오거라. 네, 오늘 한교 신한교에서 마지막 맹둥이 낚시를 해봤는데요. 보신 거와 같이 폭망하고 말았습니다. 네, 인천권은 이제 낚시 말아먹은 것 같아요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!